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자,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생기죠. 화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눠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을 향해서 내는 화가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을 향해서 내는 화가 있습니다. 자, 상대방에게 화는 왜 낼까 한번 보십시오. 상대방이 하고 있는 그 행위가 혹은 표현이 내가 볼 때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가 나는 것이고 그걸 더 자세히 보면 표현이 적합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상대방 그 자체 행위 그 한 부분만 가지고 화를 내는 것이라서 그 화는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왜 내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안에 있는 갇혔던 것을 밖으로 배출함으로써 그게 상대방에게 전달도 되지만 순간적으로는 상대방이 이제 반응해서 기분이 나빠서 뭐 안 보겠다든지 뭐 이렇게 화를 내서 같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 사람 전체를 놓고 한 것이 아니고 그 행위 하나만 갖고 한 거라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가라앉고 또 풀어져서 화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화예요. 그건 뭐 살다 보면 그런 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 그의 화 생명체가 그로부터 더 좋아지도록 하는 역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신을 향해서 화를 낼 때 매우 조심하셔야 한다. 자신을 향해서 화를 내는 걸 잘 들여다 보십시오. 거기에는 자신이 내가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또 못하고 또 이것도 내가 해봐야지 했는데 또 못하고 또 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것이 계속 누적된 상태에 불만이 나중에는 어떤 계기로 폭발하는 겁니다. 꼭 화산 폭발 직전과 같아요. 이게 폭발할 때 이때는 그때는 이제 화가 아니에요. 이름이 이미 바뀌어요. 분노예요. 정말 위험한 것인데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면요. 여러분 뉴스에 봐서 알 거예요. 그게 그 주차장에 차를 쫙 세워놨는데 동전 하나를 꺼내가지고 그 차마다 다 끓고 찌익 끓고 이게 이제 분노 포출이거든요. 분노가 나올 때는 나도 죽지만 상대도 다 죽이겠다는 이런 표현이 분노거든요. 그래서 가서 그 불질러가 터잡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내만 안 죽겠다 이거야. 막 같이 죽자고 그냥 이거는 분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내 안에 불만을 오랫동안 많이 누적하지 마셔야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밖으로 다시 이렇게 정화를 시키는 것을 해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될까? 쉬워요. 덕분서쿨이 그래서 여러분 곁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손뼉 한번 치봐라. 소리는 안 났다가 아니고 소리는 났지만 지금은 없잖아. 그럼 뭐 지금부터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왜 과거의 생각에 못 했던 걸 가지고 그걸 그 불만으로 채워놓나 봐요.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어떻게 하느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 그럼 아, 나 할 수 있네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성취감이고 한 발 더 가면 자신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한 거,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봐라. 빗자루 쓰는 거라도 한번 해봐. 그럼 쓰러지잖아. 한 대면 이게 절 한 번이라도 해봐. 그럼 절 한 번도 해지잖아. 나도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해야지 또 절 두 번 하게 되고 세 번 하게 되고 그럼 뭐요? 할 수 있네 하는 힘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 속에 불만이 안 쌓인다고요. 약속을 지키는데 못 지키면 또 미안코. 근데 미안한 것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잖아요. 왜? 미안한 기운이 상대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럼 상대방이 또 미안한 기운을 보낸다고. 이게 교류가 돼서 미안함은 마이너스 에너지로서 갇힌다고요. 그때 아 지금이라도 일깨워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에너지가 교체가 됐잖아.
그러면 지금부터 고마운 마음으로 나는 무엇을 보답할까? 딱 두 가지밖에.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으라고요. 그게는 화가 생길 수도 없고 분노가 생길 수도 없다고요. 그래서 덕분석굴에서는 할 수 있음에 고마워하고 해준 것에 고마워하고 이거 고마워하는 쪽으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지금부터는 아무 문제 없이 가는 거죠. 그래 지나간 거 가지고 또 오라먹고 또 오라먹고 뭐 그때 안 해줬잖아 뭐 이런 거 되게 웃기는 거거든. 그게 쌓여 있으면 어떻게 돼? 별거 아닌 일에도 막 분노를 분출하면서 뭐 인연을 끊는다 하고 다시는 안 본다 그러고 막 아주 난리 법석을 지죠. 지 속에 있는 거 그다 대놓고 푸는 거지. 세상 정말 좋은 곳이라고 거듭 강조하잖아요. 왜? 지금부터 잘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과거의 생각을 가둬놓고 잊지 말라고 계속 해탈 노래를 불러주는 거죠. 재미나게 신나게 살 수 있는 것이 지구라고요. 인간에 돼 있어서 밝은 생각하면 바로 밝아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대박 터지도록 설계가 돼 있다. 하나만 줘도 몇 배로 돌아오게 돼 있고 하늘은 계속 더 좋은 일만 생기도록 해주고 이렇게 좋게 만들어놨는 곳이 지구라고요. 그래서 바르게 알아라 하는 거고 바르게 알면 신날 일밖에 없어요. 나눌 일밖에 없고요. 물어 고마움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딱밖에 없어요. 뭐 있는 줄 알아요? 왜 공기를 만들 줄 알아? 물을 만들 줄 알아? 땅을 만들 죽자 사자 얻어먹고 사는 주제에 무슨 불만을 할 게 있다고 불만을 하냐고. 바르게 바라고 보면 그저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 말고 할 게 없어 할 게. 그래서 덕분석굴이 계속 바르게 알아라 바르게 알아라 제대로 살아라 제대로 살아라 하는 거 아니에요. 알고 나면 그거밖에 할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화는 역할이 있어서 빛나게 써야 될 때가 있어. 왜? 내가 화를 내줘야 상대가 내한테 안 할 때도 있잖아요. 야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지 내한테 그런 행동 안 한다고요. 근데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자꾸 해도 되는 줄 알고 하잖아요. 그걸 참아가지고 더 일이 커졌다는 사람이 있잖아. 그런 게 바로 그거라고. 화생명체를 써야 될 때는 써야 된다고. 근데 그게 전부 다 같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쓰여야 된다. 자기 불만을 터뜨린 데 쓰면 안 된다고. 분노와 화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죠? 그 사용법 잘 아셔서 빛나게 함께 신나게 살아보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